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화분 채취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화분이라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화분이라면 말 그대로 꽃가루인데요. 예, 양봉의 가장 큰 수익원이 이제 꿀이죠, 꿀. 근데 꿀 이외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이제 화분입니다. 화분은 지금 이제 봄철이 돼서 꽃 피는 시기에는 엄청 들어와요, 벌들한테서. 그래서 이거를 채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벌, 이 채취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채취하는 게 조금 과학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벌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 채취하는 걸. 근데 이거 채취를 안 해주면 분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화분을 너무 들고 와서 산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 날 공간이 없으면 나간다고 했죠. 애 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봄철에는 화분을 이어 채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못 보던 게 생겼죠. 보시면 이런 노란 틀이 생겼죠. 이 노란 틀이 이제 화분 틀입니다. 화분을 채취할 수 있는 틀입니다. 벌들이 화분을 어떻게 물어오냐면요, 이제 화분 물어오는 벌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유심히 보면 다리에 뭔가를 붙이고 오는 벌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다리에 뭔가 붙이고 있죠. 모아놓은 꿀을 입에 물고 가서 화분을, 꽃에 앉아서 화분을 그 꿀을 묻혀갖고 다리에 이렇게 붙여오는 겁니다. 그걸 뺏는 게 이제 화분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뺐냐면, 이제 이 틀을 이용해서 벌 화분을 채취하는데, 이 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쇠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딱 한 마리 들어갈 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들이 여기 들어가다가 다리에 붙은 화분은 여기 비집고 들어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저희가 이런 통을 대서 여기다 화분을 받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벌들이 많아서 나와봐 이렇게 걸었죠. 그 다음에 얘가 내리면, 이거는 숯벌들도 이제 나와서 한 번씩 놀거든요. 그럼 이 숯벌들 나오는 구멍입니다. 구멍이 좀 넓게 돼 있어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벌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틀 동안 걸어만 뒀어요. 이 노란 집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만 뒀습니다. 오늘 처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때문에 첫날은 한두 시간만 걸어놓고 이제 조금씩 시간 늘려가서 한 3-4일 뒤에는 하루 종일 걸어놓아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놓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여기 화분을 들고 들어오는 벌이 있죠? 얘가 이제 여기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좀 어색해서 그걸 잘 못하는데 비집고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지금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은 이제 화분이 얼마 안 묻은 애들은 그냥 들어가지기도 하는데, 화분이 좀 많이 묻은 애들은 다리를 떨어뜨리고 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한 애들은 다리를, 화분이랑 같이 다리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화분을 못 뜨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조금 벌들한테 미안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분을 안 뜨면 분봉열이 무조건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화분 틀을 걸 때는 만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모든 통도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이걸 다 할 텐데 이걸 다 안 해주고 이거 몇 통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걸 거치기가 싫으니까 옆 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 옆 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화분 틀을 걸 때는 모든 통을 다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전통을 다 걸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분털을 다 건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벌통에 화분통을 다 걸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화분을 다리에 달고 있는 애들이 많죠. 얘들이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분 많이 묻어 있죠. 여기에 이제 아직 조금 축축한 화분이 여기 묻어 나오는 겁니다. 밑으로 안 떨어지고. 아우, 씨발. 오늘은 좀 화분이 좀 묽어서 그런지 딱 묻는 게 많습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3, 4시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가득 찹니다. 이제 그걸 모아서 저희는 말려서 이렇게 팝니다. 판매는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올릴 거니까 이거 저는 건조 화분만 팔거든요. 생화분은 썩을 확률이 높아서 건조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팔 겁니다. 만약 그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면 링크를 영상마다 걸 테니까 만약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영상이 조금 찍기가 힘드네요. 그 벌들이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또 찍기가 힘드네요. 벌이 많이 없는 통으로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며칠 하다 보면 이제 잘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는 하루 종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고 아침 10시 정도에 걸면 뭐 한 3, 4시에는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얘들 또 육아를 할 때 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다 뺐으면 얘들이 벌 애기들 키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 키울 정도는 남기고 하여튼 이렇게 벌들이 모으면 밑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모은 다음에 말려서 파는 겁니다. 화분이 굉장히 꽃마다 맛이 다릅니다. 근데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꿀을 들고 가서 화분을 뭉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도 많고 맛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 종류 이제 화분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먹으면 입이 막 퉁퉁 붓는다거나 기침이 계속 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이거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